지난 12월에 김정일 죽고 나서 종북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력대로라면 김정일 분향소 전국에 100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도 못 만드느냐. 그걸 만드는 즉시 나는 종북 세력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다. 그 가면은 뭐냐? 민주, 개혁, 진보, 평화, 통일 이런 가면 그것을 다 벗겨버리면은 벗겨가지고 그 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면은 우리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 선거에 적용이 된 것 같아. 김용민이라는 자가 그걸 쏟아내고 또 그걸 자르지 않음으로써 아, 저 집단은 역시 저질 집단이구나. 진보당과 손잡는 거 보고 아 이게 종북 집단이구나. 그리고 오만 방자한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폭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의 노력이죠. 이번에 선거판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빈이가 나온 그 지역구에 상대방 후보가 이노건이란 그 구청장 출신이죠. 노원 구청장 출신.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 밑에 있는 선거운동원이 우연인지 어쨌든 동영상을 하나 봤대요. 그 욕자라는 무슨 김구라라는 코미디언이 있더라고요. 이 노인들 지랄하네 하는 그런 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김용민이라는 자가 서울시청에 못 나오도록 뭐 에스크레이터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동영상에 보니까 김구라가 김용민이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걸 들여다보니까 과거에 둘이가 무슨 방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딱 치니까 바로 그 욕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지역구에서 폭로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 갖다 줘가지고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그걸 폭로를 하면서 언론에 알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폭로도 보면 자기들이 폭로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발견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폭로를 앞으로 우리 정책을 내고 하는 것은 그 전문 집단이 정당이 있어요. 애국 세력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12월까지 전부가 폭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폭로자. 폭로자. 우리가 폭로자가 되어야 돼요. 거짓의 폭로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실의 폭로자가 되자 이거예요. 진실의 폭로자, 정의로운 폭로자가 되자. 폭로, 한국 역사는 폭로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폭로. 뭘 폭로할 거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뭘 폭로할 거냐. 그걸 또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폭로. 제가 여러분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라는 걸 가지고 하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이 사람이 제시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와 같은 광신 집단과 싸우려면은 우리도 광신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를 써야 한다. 낙곤술한 자들이 막 욕설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따로 욕설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노인 욕설을 했으니까 우린 젊은 사람 욕하겠다 이래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노인들이 앞으로 뭐,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 욕하면 안됩니다. 지금 노인 욕하다가 표가 많이 날라갔는데 젊은 사람 욕해도 표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욕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그게 같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머리를 써가지고 아까 머리 쓰니까 그런 동영상도 찾아야 되잖아요.
고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 머리 쓸 구석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체력은 딸리지만 머리를 쓰면 됩니다. 머리를 쓸 구석.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찾아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 다음에 알리자는 거죠. 알리자. 알리자. 또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혁명이다. 진실을 알리는 게 혁명입니다. 자유, 평등의 혁명이죠. 이 혁명의 대상은 뭐냐? 한국의 거짓말쟁이 집단, 저질 집단, 억압 집단, 반역 집단, 수구 세력, 바로 남북한의 좌익 세력이죠. 남북한의 좌익 세력을 타도하는 게 우리의 진실의 혁명입니다.